네, 여러분, 오늘은요, 빼꼬뺏기는 에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. 자, 빼꼬뺏기는 에고가 뭐냐면, 무의식 속에 다 뺏겼다는 마음이, 과거의 경험 정보 속에 누구한테 뭘 뺏겼다, 사기당했다, 또는 다른 아기들은 막다 사랑받는데, 언니, 오빠는 사랑받, 난 사랑 못 받았어. 그럼 사랑을 뺏겼다. 뭔가 손해봤다는 느낌. 그 마음이 있으면, 그 마음은 인정해주지 않죠, 그 마음을. 왜? 뺏겼다는 마음이 아프거든요. 그 마음이 인정을 안 해주면 그 마음이 딱 올라옵니다. 뺏겼다고 느끼는 마음 올라와서 뺏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요. 근데 그 막, 뺏고 싶은 마음도 너무 두렵지, 남한테 들킬까봐. 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는 마음이 있어요. 가장 인정 못 받는. 남의 거 뺏는 거 용서가 안 되죠, 그렇죠? 그래서 약자 하면 뺏긴 애고, 강자 하면 뺏은 애고, 이렇게 규정해요. 근데 사실은 약자와 강자가 하나예요. 마음 안에서 볼 때. 다 빼앗겼다고 느낄 때, 그때 약자지요, 나는. 하지만 내가 누구 걸 뺏은 것 같아. 그때 강자지요. 근데 마음 안에서 보면 되게 웃겨요. 다 빼앗겼다는 마음이 약자 마음 올라오면 살기가 등등해. 나는 빼앗겼으니까 당당해. 근데 강자 마음, 다 빼앗은 마음 올라오면 두려워요. 사람들이 나 비난할까봐. 그래서 참 웃긴 게 약자와 강자도 하나라는 게, 그런 강자 마음, 뺏은 마음 올라올 때는 두려워요. 약자 마음으로 느껴지고, 뺏긴 마음, 다 뺏긴 약자 마음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건 살기가 올라오면서, 네가 내거다 뺏어갔지, 내놔! 하면서 공격할 수 있어. 그래서 피해자, 가해자 하나고, 강자와 약자 하나인 거예요. 뺏긴 거와 빼앗은 건 하나예요. 그리고 중요한 건, 뺏고 뺏기는 건 가짜입니다. 여러분이 빼앗겼다고 느끼는 건 가짜예요. 그걸 알아야 돼.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하기 힘든 이유가, 여러분 누구 남의 걸 뺏고 싶고 훔치고 싶을 때그 마음 인정하기 싫죠. 왜? 진짜 같아서. 뺏겼다고 느낄 때 너무 비참해. 엄마 아빠가 언니 오빠만 사랑하고 나 사랑 안 한다고 느낄 때 너무 비참해요. 진짜 같아서 이게 뺏긴 게. 그래서 인정을 못하지, 아프니까. 그런데 머리로라도 그게 가짜라는 걸 알면 인정하기 쉬울 거예요. 우리 모든 에고들은요, 뺏긴 적이 없는 거예요. 내가 태어나서 엄마, 언니보다 사랑을 덜 받았어. 그러면 언니가 내 사랑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. 언니가 이쁜 짓을 해서 그냥 사랑받고, 나는 이쁜 짓을 못해서 그냥 못 받은 뿐이고. 그리고 여기서 뺏겼다고 느끼는 에고가 너무 이상한 걸 알아야 되는 게, 뺏는 에고가 생각할 때 뺏겼다고 판단하는 거예요. 뺏는 에고가. 왜 엄마가 나를 꼭 사랑해줘야 되죠? 꼭 사랑해야 된다고 느껴. 그러니까 엄마를 미워하고, 나 사랑 안 해줬지 하고 막 미워하는 애기들 많아요. 왜 엄마가 꼭 사랑해줘야 돼요? 그게 뺏는 애고인 걸왜 모르세요? 엄마는 나를 10달 동안 임신해서 가져서 낳고, 나한테 무조건 사랑해줘야 되고, 엄마는 이래야 돼. 그 자체가 이미 규정해놓은 게, 너는 당연히 나한테 줘야 돼. 이러고 있잖아요. 왜 나서 버리면 안 되는데요? 공짜로 받았잖아. 이 육체, 육신. 원래 없던 거잖아요. 돈낸 적이 없잖아. 엄마한테 나를 키워달라고 뱃속에서 뭐 지불하고 뭐 주고 나왔어요? 왜 자기가 준 거를 안 보고, 준건 없으면서 상대한테 그냥 받으려고 하는 게, 그게 뺏는 마음이에요. 그 뺏는 마음이 일으키는 게 뺏겼다는 마음이에요. 또 뺏겼다는 애고가 일으키는 게, 뺏는 애고가 일으키는 게 뺏겼다는 마음이고, 뺏겼다는 애고가 일으키는 게 뺏는 마음이죠. 같은 애고예요. 그게 본시, 우리는 완전해서 뺏고 뺏기게 할게 없어요. 그리고 이미 완전하게 다 받았어. 장애인 같은 경우, 팔이 하나 없어. 다리가 하나 없는 분이 뺏겼다는 마음이 세죠. 딴 사람은 다 있는데.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. 왜 비교해요? 본시 나머지, 팔 하나 없고 나머지 몸은 돈 내고 샀으니까? 그렇잖아요. 공짜로 받았잖아. 이거라도 있음을 그냥 감사해야 되는 거죠. 모든 게 그래요. 내가 판잣집에서 산다고 저기 아주 빌딩에 사는 부자를 보고 뺏겼다는 마음이, 그게 이상한 거죠. 비교하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려고 비교하는 거예요. 이 판잣집도 내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나요? 어쨌든 공짜로 받은 거죠. 이 몸을 비롯한 모든 이 우주, 지구, 이것도 함의 없이 거저받은 거예요. 거저받았잖아요. 이 지구가 있어서 내가 여기 태어나서 하늘의 공기로 숨도 쉬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시장 가서 뭐를 해 먹을 수 있고, 너무나 큰 은총인데 그런 받은 거는 전혀 안볼 때, 그래서 받은 걸 전혀 감사할 줄은 모르는 애고일수록 뺏겼다는 마음이 크고, 그냥 당연히 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. 왜 내가 주는 건이 세상이 줄 거를 생각을 안 하는지요.
축복을 못 받지요. 그래서 복을 못 받는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뺏고 뺏긴 애고가 강해서 툭하면 뺏겠다는 마음 올리는 분이 있어요. 그리고 툭하면 뺏고 싶은 마음 올려. 왜? 나는 다 뺏긴 애고니까 남의 거 뺏어도 괜찮아. 돈 많은 사람 거는 막 뺏어도 괜찮아. 난 뺏겼으니까. 이렇게 느끼고. 또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내 거 다 뺏어갔지 이렇게 미움 쓸 때. 복을 못 받지요. 그 뺏고 뺏긴 애고 올라오면 감사함을 모르고 미워하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들킬까봐 이 마음. 그래서 불행하고 복을 못 받는 마음이에요. 감사가 없어. 예전에 온 그 닉 부이치친가 하는 그분 보니까 다 없더라고요. 팔다리. 근데도 너무 감사함이 넘쳐. 마음 안에서 뺏고 뺏긴 애고가 별로 없는 거예요. 요걸에도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 뭘 줄까를 생각해서 용기 주러 다녀요. 사지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다 참회해야 되겠죠. 그분을 보고. 받은 자체를 감사하고 세상에 무언가 주려고 그래.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려고 해요. 그래서 그 육체로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어하고 안아줄 때 아 정말 눈물이 나오죠.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죠. 아름다우니까 축복받는 거예요. 사지육신이 멀쩡하고 많이 가졌어도 늘 비교하면서 늘 뺏고 뺏기는 마음이 진짜 좋아요. 거기에 딸려다니면서 미움질을 하고 뺏으려고 하고 그 아픔을 안 느끼고 그 뺏고 뺏긴 애고가 너무 아픈 마음이라는 거. 자기가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이라는 게 너무 아프지 않나요? 엄마를 미워한다는 게 너무 아프지 않나요? 엄마가 그래도 남들보다 나한테 준 게 더 많잖아. 나를 한 대 때렸어도 밥이라도 한 번 더 주고. 그쵸? 근데 그런 엄마를 미워한다는 게 아프죠?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. 요즘 유튜브에 광고가 많아졌어요. 그래서 우리 그 미디어 팀 아기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. 혜라님, 이 그 가쁜 토크도 그렇고 우리 동영상이 나가는데 그 광고가 중간중간에 예전보다 뭐 몇 배가 이렇게 들어간다면서요. 유튜브 측에서.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래요. 그냥 알아서 는데요. 왜냐하면 유튜브 측에서도 프리미엄인가? 프리미엄 유튜브인가? 그거를 사서 보라고. 프리미엄 유튜브를 사면 월정액을 끊으면 광고가 안 나오고 볼 수가 있대요. 그렇게 하라고 더 많이 넣고 지금 그걸 홍보하는 기간인가 봐요. 그런데 이제 어떤 몇몇 분들이 광고 많이 나온다고 치워달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죠. 여러분 뭘 주셨는데 뭘 달라고 요구하십니까? 네? 그리고 유튜브에게도 왜 그렇게 하냐고 요구하지 마세요. 유튜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편리함을 주고 있으면 당연히 월정액을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. 그걸 갖다 너희 왜 그러니? 그게 뺏는 애고예요. 다 뺏겼다고 느껴서 뺏고 싶은 오직 받기만 하려는 애고 다 빼앗기리라. 그런 분들은. 뭐 월정액 얘기 들으니까 뭐 돈만 원도 안 되더만. 아 그 돈 갖고 이거를 광고 안 보고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그렇잖아요? 그리고 조금 광고 나와도 진짜 감사함이 있는 아기라면 헤라 엄마가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16년 동안 목숨 걸고 구도 생활해서 제 체득한 제 마음의 정보 진짜 배기의 그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거를 광고 몇 번 해도 그래 그래도 들을 가치가 있구나.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. 이렇게라도 들을 수 있으니. 이런 마음이어야지 복을 받지. 야, 너 이거 동영상 하는데 광고 좀 없애게. 내가 입맛에 딱 맞게 해놔. 뭘 주셨는데요?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. 그게 누구에게만 특정한 마음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. 엄마 아빠에게도 그 마음을 썼을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왜 잘 안 해주냐. 아니, 엄마 아빠한테 뭐를 그렇게 줬는데요? 내 육신 몸뚱아리를 내가 다 받았어 엄마 아빠한테. 난 뭘 줬는데 엄마 아빠 뭐 눈 한 짝이라도 줬습니까? 그게 이기심이에요 여러분. 제발 좀 보십시오. 뭔가를 늘 뺏긴다고 느끼고 늘 남의 걸 뺏고 싶고 이 마음 자체가 너무 진짜 같아서 인정 못하는 뺏고 뺏기는 아가들이 제일 복을 못 받아요. 그게 너무 아픈 마음이라 진짜 같아서 그러잖아. 진짜가 아니에요. 가짜랍니다. 우리는 손해는 1%도 보지 않아요. 이미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. 무한한 신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고 태어나서 육신이 아프더라도 그 아픔조차 느낄 수 있고 그래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함이 가슴 아프게 행복한 거죠.
그 행복과 감사를 모르니까.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. 뭘 뺏겨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. 어? 여러분, 제발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사실은 공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. 공짜로 뭘 주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다 버려요. 영채도 제가 이제까지 그냥 호를 해주니까 시끄럽다, 뭐. 가치를 모르죠. 그냥 이 헤라라는 여자가 뭘 또 뺏으려고 또 이거를, 응? 뭘. 순수하게 주고 싶고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사랑이라는. 그래서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. 많은 에고들이, 그 특히 뺏고 뺏기는 마음이 강한 분들이 그래요. 내가 늘 뺏고 싶으니까. 저 여자도 뭘 뺏고 싶어서 저러는 거야.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, 여러분. 이런 동영상 콘텐츠 생산하고 저희 아기들이,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10년씩, 뭐 짧게는 5년씩 저 밑에서 그냥 마음 공부한 게 아니에요. 피눈물 나게 마음 공부하고 엄청난 노력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세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리는데,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때는 그 동영상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, 그런 분한테는. 그래서 저의 동영상도 누구에게는 천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, 이렇게 받는 아기들. 너무 감사해서, 어? 막, 그런 아기들은 그 마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. 하지만 이거를 듣고 머리로 나 잘 살겠다고, 근데 너 똑바로 안 해주니 더 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쓰는 아기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봐봤자 내 마음이 깨어나지 않고 있는데,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, 여러분. 정신 차려야 돼요. 값 없이 받은 거 하찮으니까 그러는 거죠. 만약에 이 동영상 자체가 1,000만 원, 2,0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, 조금 광고가 나와도, 그걸 소중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, 감사할 거예요, 오히려. 그게 에고의 작용이죠, 사실은. 그래서, 사실은 서서히 모든 콘텐츠를 다 유료화하려고 생각 중입니다, 제가. 가치를 모르는 분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가치를 인정하는 분한테는 어마어마한 인생을 바꿀 정도의 축복이고 가치지만, 가치를 모를 때는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?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.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꿀꿀이 죽을 원하는데 왜 이걸 주느냐고 발로 밟지요. 버리지요. 준 사람의 가치가 헛되고 헛된 거예요.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되고 쓰임이 있습니다. 모든 게 그렇지요. 여러분이 그래서 그 가치는 누가 정하느냐? 자기가 정해요. 다이아몬드가 고기에서 가치 있어.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할 때 다이아몬드를 어떻죠? 소중하게.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공짜라 길거리에 널려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? 막 밟고 다닐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똑같아요. 헤라 엄마의 호도, 가쁜 토크도, 헤라의 마음쇼도, 헤라 TV도. 마음으로 소중하게 받는 아기들은 엄청난 축복이지만, 가치를 모르고 공짜니까 함부로 하고, 뭘 저 여자가 뺏으려니까 이렇게 하지, 공짜로 할 리가 없어, 이렇게 생각하는 아기들은 하나도 대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.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.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우리는 벌써 뺏겼다는 마음이 올라오고, 뺏고 싶은 마음 올라오면, 아 이게 이상한 게 올라왔구나, 이렇게 아셔야 돼요. 여러분이 뺏긴 게 뭐가 있어? 얘기해 보세요. 다 몸뚱아리 공짜로 받았고, 이 지구와 우주와 공짜, 뭘 뺏겼는데요? 조금 미움받은 거? 응? 미움이라도 받을 수 있는 몸뚱이를, 엄마 아빠한테 그런 미움받은 거 몇 번 빼고, 밥 먹고 옷 사입고, 그리고 여러분 세상한테 받은 거 생각해보세요. 회사가 있으니까 내가 갈 수 있잖아. 우리 사장님이 회사도 만들어주셨고. 그쵸? 제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더워, 수치가 올라와서 에어컨 들어야 되겠네. 그 너무 수치스럽지 않아요? 그렇게 원망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게? 세상에 무엇을 줬는데요? 엄청난 신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. 신이 그냥 우리를 몸뚱아리, 그리고 하늘, 땅, 바다 모든 걸 만들고, 육식, 동물, 뭐 풀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으면 감사합니다. 심지어 우리에게 좀 고통을 줄지라도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, 그걸 모르고 계속 불평하는 자기가 수치스럽지 않나요? 뭘 뺏겼다고 투덜거려, 뭘 뺏겼는지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. 부끄러움을 알아야죠. 그리고 그 마음이 가짜인 걸 알아야죠. 그 아픔을 느끼세요. 내가 이렇게 다 뺏겼다고 하면서, 뺏겼다고 이런 내가 너무 아프구나, 너무 열등하구나, 내가 뭘 또 부족하다고 뺏겼다고 하면서 뺏고 싶은 내가 아프구나, 뺏고 싶은 마음 감추면서 두려움 떠오는 내가 아프구나, 이걸 인정해야 되죠.
그 뺏고 뺏기는 아픔만 몰랐대요. 여러분, 아픔 인정하고. 그게 정말 이상하고 가짜인 걸 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모든 가치는 자기가 정하지요. 저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그거, 만약에 뭐 몇천만 원짜리, 절대 안 사죠. 저는 그 가치를 두진 않아요, 거기에는. 몇만 원짜리나 제 눈에는 똑같은 걸요. 그렇죠. 여러분들, 여러분 스스로 가치 정하는 게 있잖아. 누구는 막 여행 다니는 거에는 엄청 가치를 두는 사람은 여행에는 막 돈을 막, 제 친구 그렇더라고요. 수억씩 막 써요. 자기 마음이지 뭐. 그쵸? 그치만 걔는 막 옷에는 나보고 너 옷 왜 사? 막 이러면서 막 옷은 뭐 전혀 내가 입던 옷 맨날 가져가. 걔를 많이 줬어요. 근데 저는 어디 가서 여행 가서 막 고급 호텔을 묵고 이런 것도 저는 또 그거에 가치를 안 둬요. 별로. 오히려 그냥 막 민박 이런 거 좋아해요. 이렇게. 근데 저는 아름다움에 잘 투자해요. 그래서 멋진 그림, 좀 고가래도 그런 거 구입하고, 이 옷도 막 작품 같은 그런 옷은 아낌없이 또 막 사기도 하고, 아름다움, 막 이런 데는 또 쓸 데가 있는데, 어떤 거는 또 전혀 또 가치, 기준이 다르죠, 그쵸? 근데 지금은 가장 가치 있는 게, 이제 알았어요.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? 아픈 마음이.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알았어요. 그 마음을 인정할 때 내가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얻으려는 사랑이 바로 이거라는 거. 돈 벌고 권력 얻고 사람들한테 막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잖아요. 여러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니까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런 애쓰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. 그냥 아픈 마음 한번 인정하면 그냥 사랑이고 그냥 인정이 되는 걸. 다이렉트 직통 코스인 걸 제가 이제 알았어요. 왜 그렇게 애고가 애쓰고 사는지 멍청하구나. 가장 큰 가치.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여러분한테 준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수천억 캐럿의 뭐 다이아몬드 또는 뭐 미국 대통령 다 필요 없어요. 이 세상에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마음을 인정하는 건 하늘나라 마음의 왕이 되는 건데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건데 무한한 기쁨 속에 사는 건데 가장 큰 가치를 준다고 전 자부합니다. 그래서 너무 소중하지요. 여러분한테 주는 이 가품토크의 시간이. 그리고 헤라의 마음쇼와 헤라TV 시간이.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. 내가 소중한 걸 주는데 그걸 하찮게 여기고 버릴 분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. 차라리. 너무 아파요. 제가 그러면. 나는 이게 너무 소중해서 줬는데 그걸 뭐야 이까지고. 이럴 분은. 여러분이 어떤 소중한 걸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걸 함부로 하면 좋겠습니까? 그렇잖아요. 그거는 남을 무시하는,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. 저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편지 한 장 주는 것도 그 소중하게 여겨요. 가끔 이렇게 견과류 제가 좋아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편지 붙여주면 그거를 다 먹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고 요만한 인형 하나 주면 그거 제 침실에 다 갖다 놓고 왜냐면 그게 그 아기의 마음인데 소중하다고 이렇게 준 거를 그걸 하찮게 여기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?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죄예요. 업장이죠. 그거야말로. 아픈 마음 인정하는 게 가장 선한 일이라면 가장 악한 일은 마음을 무시하고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하겠어요. 아픈 마음을 버리는 거라고 하겠어요. 여러분. 그래서 저는 최대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한테. 정말 이거야말로 뭐 돈과 뭐 어떤 권력과 어떤 거를 초월해도 영체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만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니까 어떤 거부터 소중하게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이 마음고부를 받아들일 분은 저에게 오시고 아닐 분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마음은 소중할 때,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인정할 때 공부가 되고 영체가 인도하시지 하찮게 여기면서 마음을 이용해서 뭐 이 마음 공부 조금 들어갖고 이용해서 돈 벌고 내가 좀 잘 살아볼까? 한번 들어볼까? 그리고 나는 저기 샤넬백이나 또는 뭐 저 어떤 여행 패키지나 또는 더 권력이나 이런 게 더 소중해 마음보다 이렇게 느끼는 분은 마음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. 마음을 가장 지고의 가치로 여기고 남의 마음 인정하고 내 마음 인정하는 게 가장 소중한 것임을 뼛속 깊이 느끼는 아기일수록 이게 공부가 빠르고 진짜 공부가 될 수 있어요. 마음을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나 근원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 존재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여기지 않고 마음을 함부로 무시하면서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
하찮게 여기는 분들, 마음이 어떤 현실의 부산물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결코 마음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. 그렇지 않겠어요? 여러분도 여러분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왜 도와주고 싶겠어? 절대 안 도와주고 싶어요. 근데 여러분을 막 너무 하늘같이 믿고 소중하게 여겨. 그럼 도와주고 싶죠. 마찬가지 아닙니까? 헤라 엄마한테 헤라 엄마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세요 헤라 엄마. 그럼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이. 그렇죠? 근데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서 똑바로 해라. 이런 아기는. 제가 그 아기가 이쁘겠습니까? 그렇죠. 똑같죠. 마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, 마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나 한번 보세요. 여러분의 존재가 마음이라 여러분 느꼈죠? 여러분 마음을,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 뭘 줬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얼마나 서운했어요. 그걸 생각해 보셔야지. 그래서 뺏고 뺏기는 에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여러분이 복을 못 받고 사는 분일수록 그 뺏고 뺏기는 에고가 크고요. 그게 진짜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. 참여하십시오. 진짜가 아닌 마음에 끄달려서 얼마나 복 못 받는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는지, 받은 걸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내놓으라고 세상을 향해서 떼기장이 쓰는데 어떻게 본래가 세상에 여러분을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 꼭 뺏고 빼앗긴 아픈 마음 인정해서, 그 열등의 아픔 인정해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영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 저는 오늘도 물러가요. 여러분 아픈 마음 많이 인정하고 느끼세요. I love you. 사랑합니다.